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맛에 산다. 먹고 있는데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남자. 이식기 형 유민상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식기 형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10세들의 왕 10세킹 유민상입니다. 뭐야 저게. 아무리 먹어도 배는 터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먹방 요정 김민경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경 장군 개그우먼 김민경입니다. 예! 아, 이렇게 환호해 주시네요. 두 분께서 이렇게 화려하게 허리윤 쇼를 또 이렇게 빛내주시고 계십니다. 왜 근데 왜 민경 장군이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선배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그 음식 예. 그 프로그램에서 맛있는 녀석들에서 그 정용돈 선배님이 길을 가다가 저희 한 그 프로그램 보시고 선배님한테 야 민경이는 정말 너무 잘 먹는다. 걔 진짜 장군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게 민경 장군으로 돼가지고 저 지금까지도 민경 장군으로 돈 열심히 잘 벌고 있습니다. 장군감으로 장군감으로 네네. 너무 재미있는 표현인데 딱 맞는 표현 같아서 네. 귀여운 이름이죠? 네, 그걸로 저기 뭐야 자기 너튜브 채널도 개설하고 짭짤합니다. 네, 형돈 선배한테 저기 한잔 사야 돼. 그럼요. 제가 거기 사야 됩니다. 예예. 유민상 씨하고는 전에 그 컬투쇼에서 미리 한번 뵀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저는 그랜저를 하고 그렇죠. 유민상님은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제한 예. 무제한 절? 뭐 108배 뭐 이런 거? 108배? 예. 예. 계속 절하는 거. 아니 아니 그렇게 계속 절하는 느낌. 108배 느낌. 어떤 느낌인데요? 예. 연속배. 예? 어떻게 하는 거야? 에코 에코. 보여달라는 얘기 일부러 그러지 마. 야, 힘든 거 알면서 우리끼리 명절에도 절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어? 요즘에 저기 뭐야 어디 절할 일 있으면 가갖고 정말 창피해 죽겠어. 어르신들도 계신데 내가 절한 다음에 일어나면 하고 일어나면 내가 어르신보다 더 몸이 안 좋아 보여가지고 어르신이 부축해 준다고 선배님을 그렇지 경이에요. 무릎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그러니까요. 작가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인사가 인사가. 인사가 무릎 괜찮으세요? 저랑 동갑인데 네. 42살인데 예. 동갑이세요 두 분? 42살에 와우. 무릎 괜찮냐는 아침 인사는 좀 그렇잖아요. 예. 김민호 씨가 지금 약간 노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뭐가요? 예. 뭐 어떤데요? 동갑인데 뭐? 동갑이냐고 예. 물어봤잖아요, 그냥. 예, 예. 그래? 와우 막 이래가지고. 예. 아니 너무 김민경 이렇게. 씨. 아, 김민경 씨는 요즘 운동을 그렇게. 저도 몇 클립을 몇 개 봤거든요. 진짜요? 저는 그게 가능한 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레그 저는... 프레스를 엄청난 무게로 하시던데. 제가 좀 이렇게 하체가 저는 몰랐는데 예.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헬스라는 운동을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하체가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남들은 다 아는데 왜 그걸 왜 생각보다 그래요? 남들은 다 알았어요. 아 하체 튼튼하구나라는 거를. 아 그래 알고 예, 있었어요? 예, 예. 남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저 전혀 몰랐거든요. 아 그래도 예. 아 내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여자다 보니까 힘이 남자들보다는 좀 예, 예. 이렇게 하는 힘을 쓸지도 모르고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와 그거를 레그 프레스 딱 하는데 욕심을 내시더라고 관장님께서. 그래서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 아 안 돼요. 해봐봐.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 300을 제가 치더라고요. 이거를 김민경 씨만 몰랐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될 거라는 거를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개콘에서 송영길이라는 이만한 개그맨을 갖다 밀어버리고 던지고 들고 할 때 다 알았어요. 남들 300km를 버티신 거예요? 아니면 300km로 진짜 왔다 갔다 한번 왕복을 하신 거예요? 왕복이요. 대단한데. 이건 해보셨어요? 헬스를 하세요? 오래 했어요. 오래 했다가 지금은 이제 요가만 하는데 예, 그 피트니스 무게 드는 무게 치는 운동을 오래 했었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재밌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재미의 거예요. 재미의 문제는 아닌 것 진짜요? 같다라는 이게 저는 재미라는 사람들은 진짜 몸 아예 이거 재미 붙인 사람들 아예 몸 이만큼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걸 재미로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단계인 거야. 아니 저는 몸은 못 만들어요. 몸은 못 만드는데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니 몸이 그렇게 좋은데 무슨 말이에요? 멀리 있는 거 다행으로 하세요. 재밌다 이거 완성됐어. 진짜 무게를 내가 하나하나 더 칠 때마다 뭔가 되게 희열감을 느끼면서 그런 거 있죠. 네. 네, 성취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게 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내 몸의 근육이 지금 부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머리로 떠올리면서 하잖아요. 네. 그때 확 늘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아요. 김민경 씨를 두고 문세윤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여러 개로 쳤다. 세륨으로 갔으면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위해 금메달을 여러 개 땄을 건데 길이 잘못 들어서 이렇게 웃음을 들고 있는데 원래는 국가에 메달을 줄 수 있는 인재예요. 공채가 아니라 네.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럼요. 세륨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 국채로 갈 수 있었어요. 야하.
요즘 그럼 거의 매일 운동하시는 거예요, 김민혁 씨는? 사실 거의는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딱 몰아서 하고 한 일주일 동안 몸 좀 풀고 그 일주일 또 가서 또 빡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저 정도다. 1634님 누나 운동하지 마요. 지금도 날씬해요. 봐요, 좀 이런 거죠. 이런 1634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 때문에 저랑 지경, 김민혁 씨가 이제 옛날보다 체중이 아무래도 늘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34 같은 분들 때문에 안심해서. 저는 순수를 다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던 맛있는 녀석들 회차 때보다는 네. 지금 훨씬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덩치가 커져서 건강해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막 혈색도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듣고. 김민혁 씨 운동하고서 예, 좋아졌어요.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아, 운동을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았던 것 같고 계속 해야 되나? 아, 근데 너무 힘든데. 어. 고민하고 있는 시기. 그전에는 운동을 진짜 거의 안 하셨거든요. 김민혁 씨가. 진짜로 안 했죠.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땀 좀 빼고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문제는 저죠. 예. 제가 문제에서 별명이 이제 시멘트형이거든요. 왜 시멘트? 얼굴이 시멘트 빛깔이라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민상형 시멘트 빛깔이 걱정되라고 하는데 이건 20년 전부터 이랬습니다. 아, 지금도 예.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나아진 거예요. 어. 예, 저 20년 전에 더했습니다. 어, 예. 지금 훨씬 혈색도 좋아졌고 젊어졌어요. 마신녀석들 하기 전에도 한참 전에도 민상형하고 저기 이런 쇠 문하고 비슷하다고 색깔. 쇠 문이요? 예, 지금도 여기 들어오는 저분 저 은색 문 저런 거랑.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예, 예. 어깨 일부러 목을 이렇게 붙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이게... 아 지금 붙어 보여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이게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이걸 맞추다 보니까 어 그래서 계속 예. 이러고 있길래 헤드폰 때문에 계속 뭐지 이렇게 보고 있어도 예. 보이는 거라 가지고 한번 매기니까 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아 재밌고 좋구만. 계속 그렇게 가자 민가. 네 알겠어요. 와 좋아 좋아. 유민상 씨는 그럼 운동은 전혀 안 하시는 걸로 알겠고. 예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요즘 이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사요? 유민상 검색했을 때 다 열의 설 얘기가 나오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이쁩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 예, 예, 예. 예능이잖아요. 예, 예. 이 중에 몇 퍼센트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해보니까 정말 0%면은요 네. 못해요. 아 그럼요. 예. 어 그럼요. 네. 0%면 못하죠. 1%라도 있어야 됩니다. 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리고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 어? 아 김하영 씨와의 열애에서 진짜요? 50% 마음이 막 할 때는 또 그렇게 막 들었다가 또 안 보고 있으면 잠깐 또 잊혀졌다가 오. 아 녹화 때 또 같이 이렇게 만나면 또 아 아 또 이랬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예, 오, 예, 진짜 예. 50 처음 들었어요. 50%는 퍼센테이지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예. 어 왜냐하면 저희가 예, 예. 그 매주 촬영 때문에 만나고 하니까 항상 물어보거든요. 기사가 그러니까. 나 그때마다 기사가 나니까 예. 그래서 뭔데 솔직히 얘기해봐 뭔데 아. 뭐 그냥 뭐 이렇게 얘기만 했지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50%라고 딱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아 그냥 50%였던 거죠. 대체 좀 많이 던졌나? 아~ 아닌데 50%면 어. 50%면은 이거는 뭐 한 1%면은 거의 뭐 예. 조금만 움직이면은 끝났네 아, 뭐 이제. 아니 52%면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럼 52%는 이쪽으로 확 쏠린 건데 그 답정로 같은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답을 정해놓고 저렇게 맞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최혜빈님도 예. 50% 와 그럼 매일 봐야겠네요 해주셨어요. 그래. 매일 보셔야죠 그러면. 50%면 매일 보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연락도 매일매일 하고 높게 던졌나? 여러분들하고 저거 생각한 게 달랐나 봐요. 김민혁 씨는 처음 이 열애설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이거 뭐 그냥 먹고 사느라 힘드시네요 뭐 이랬어요? 어 선배님한테 민상 선배한테는 정말 좋은 여자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항상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언니도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 정말 잘 되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시큰둥하니 아 방송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그래도 아 잘 되면 좋은데 아 저런 사람 이렇게 확 잡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약간 현명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어 계속 약간 좀 뜸들이고 막 이래서 아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50%라네. 남의 얘기는 저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정작 본인이나 신경 쓰지. 나는 한 5% 얘기할 줄 알았어. 저도요. 아니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정년기를 결혼 정년기라고 부르는 소위 이제 이렇게 불리우는 그 나이를 훌쩍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무슨 발전적인 관계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 발전적인 관계요? 발전적인 관계.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 연애만. 아 이거 뭐? 연애만. 내가 뭘 또 연애만. 어쨌든 여러분들 무책임하다. 그렇다니 그냥 자기가 굉장히
약간 좀 차가운 남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나 되게 쿨하고 시크하고 약간 시크. 그래서 예. 시멘트 시멘트. 자기가 그래서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는 약간 이렇게 차갑게 약간 좀 이렇게 까칠하게 대하는 게 신데레 같은 느낌이라고 자기는 자기 매력은 그러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난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김현태님 네. 민상 씨는 성격이 너무 좋은 게 좋아요. 여자들 여성들 대신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차가운 네. 이미지가 아니라 성격이 이게 뭔가 이렇게 네. 유순하고 네. 그래서 좋아할 것 같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여성들 대신 많이 아 김현태님 선물하는 데 들어가겠습니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몰라. 선물은 큰절 큰절 100개. 아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근데 이렇게 네. 제가 유민상이랑 검색했을 때 이렇게 열애라든가 이런 알콩달콩하고 귀여운 것들이 떠야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색을 먹었으면 유민상을 치면 뜬금없이 이혼이 있었어요. 유민상 이혼. 유민상 치면 갑자기 자동완성으로 이혼이 떠. 나도 어처구니 없어 눌러봤어요. 뭔가 눌러봤더니 없어 내용도. 아니 나 왜 이혼을 경험도 안 했는데. 마신 녀석들에서 계속 그 세윤 씨가 형 갔다 왔다고 계속 장난치고 맞다 나도 본 것 같다 자꾸 주변 분들 몇 분이서 네, 저한테 예능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유민상 씨 볼싱 느낌 난다고 장난친다고 네, 장가를 안 갔는데 자꾸 이런 소문하니까 저는 맛있는 녀석들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네. 그거예요 그 미리 거리 수 미리 정해놓고 차 타고 무작정 가가지고 그 거리에 딱 멈춰가지고 시켜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 그거 진짜 식당이 봤어. 없어가지고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재밌어 그거 그치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300kg였나? 300kg. 아니야 300은 너무 많이 가는구나 그때 몸무게였잖아요 세윤이 아, 몸무게로 가야 되잖아 세윤이 몸무게였어 110몇인가 그 20몇인가 그랬어 근데 식당이 없어가지고 맞아 시켜 먹었잖아 근데 배달도 주변에 맛집은 다 배달이 안 됐었고 맞아 식당은 정확히 기억하신다 식당은 있는데 있었는데 문을 안 열었잖아 딱 도착했는데 진짜 딱 도착했는데 바로 식당이었는데 진짜 재밌으려면 그렇게 되더라 진짜 훌륭하신 일들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다 이것만 보세요 입맛들이 없으시니까 아 진짜로 네 이거 보시면서 밥을 다 뜨세요 진짜 길을 가다가요 제가 길을 딱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저 김민경 씨 아니냐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때가 왔구나. 뭐지? 진짜 저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뭐 끝까지 들어요. 그래서 뭐지? 예, 안녕하세요. 했더니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랑 같이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진짜 식사를 한 끼도 못 드셨는데 한 숟가락도 못 드셨는데 마녀석을 보면서 저게 너무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사다드렸더니 그때부터 식사를 하시기 시작하셨다고 200%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진짜 많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아프신 분들은 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들 이 프로 보시고 식사하실 때마다 틀어놓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채널에서 마시는 녀석들은 계속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처음에 되게 고맙게 보다가 나중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먹으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죠 살 수가 있나 한 달에 재방송이 한 2000번 나가니까 케이블 쪽에서만 계속 나가서 여러분들 저희 그렇게 계속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그 프로는 일주일에 한 번 찍는 걸로 한 번 두 끼 두끼예요 두끼 새끼도 안 먹어 그게 촬영이 끝이에요 심지어는 걸리면은 걸리 쪼는 막 걸리면은 못 먹지 맞아요 그럼 그 다음날 우리 위내시경 하러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 굶고 그냥 내시경 하겠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네. 촬영하신다는 거 이번 기회에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잠깐만 유민상 김민경 씨의 개그 코너 영상 컷을 틀어드릴 텐데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퀴즈 나갑니다 들어보세요. 야 유민상, 연인 사이에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아 그런 건 나도 알지. 근데 거부해? 그러니까 난 거부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아프네. 대사인데도. 달라고 했지. 내가 살려달라고 했지. 사람이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됐어. 생존 본능. 우리 사랑이 식었어. 아 식은 게 아니라 민경,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요. 그 대신 오늘 포장마차에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잖아.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건 얼마예요? 이거 메뉴판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니 안주 1절. 가격이 없는. 저건 안주가 아니라 안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전체 다요? 12만 6천 원인데. 그렇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요. 네네. 안주 2절. 아니 무슨 그런 아재 개그를. 재밌네. 재밌네. 돌발 퀴즈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보기 중에 지금 들으셨던 유민상, 김민경 씨가 함께 출연했던 개그 코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사랑이 라지, 2번 사랑이 엑스라지,
3번 사랑이 스몰.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 아쉽다. 어려울 수 있어. 그래 엑스라지가 있어서. 유민상 씨가 옷을 사이즈를 어떻게 입으시죠? 아 저요? 예. 가만 있어봐. 이걸 힌트로 줘야 돼. 내가 잘못 주면 이거 큰일 나는데. 아니 아니 이거 헷갈려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어 그냥 갑자기 그냥 라지 입고 싶네요. 아 예, 라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팔만 끼게요? 예. 그러더라도 힌트 드려야 돼. 10cm의 쓰담쓰담 들으면서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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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먹보심의 1인자들입니다. 유민상 씨, 김민경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맛있는 녀석들이 지금 몇 년째죠? 이제 저희 6년 회차. 그렇죠. 6년 차 맞죠. 가만 있어 보자. 내가 횟수로 37 땐가 시작했으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 그렇죠. 예. 횟수로 6년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민경 씨가 그 운동뚱이라는 거를 런칭한다고 발표할 때가 저희가 5주년. 아 그때가 5주년이었고. 제가 발표한 건 아니죠. 걸린 아,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날은 발표를 한다 하셨다기보다는 테이블을 드셨죠. 테이블 들고 무릎을 꿇었죠. 예. 틀려가고. 예. 근데 이거 이렇게 오래 길게 하실 줄 아셨어요? 처음부터? 아니 몰랐어요. 이거 그냥... 하다 보면 감이 오잖아.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거 딱 한번 녹화 뜨고 딱 했었죠. 뭐라고? 야, 이거 두 주 하고 없어진다. 누가 보냐? 뚱뚱이들 네 명이 앉아서 밥 먹는 거를. 이거 5년째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 에이. 너무 감사하지. 6년째면은 이제는 실수로라도 갔던 데 또 갈 것 같기도 하고. 메뉴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또 다 다르긴 하니까 또 식당마다 또 그 음식의 맛이 또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데 일부러 또 가는 경우는 있죠. 네, 있지, 있지. 특집으로 거기 맛있었다 뭐 이런 진짜 걸로. 맛있었던 곳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아유 식당이 전국에 몇 갠데요. 계속 생겨요 또. 끝도 없어. 하나 없어지면 또 생기고. 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제가 딱 밥 먹을 시간인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메뉴 나올 때. 맛있는 우리 맛있어서 어제 계속 하고 있으니까 VOD가 있잖아요. 걸려보세요. 네. 네. 찾아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먹고 싶은 걸로. 네. 김나영님, 유민상 씨 혼자서 피자 라지 사이즈 몇 판 드실 수 있으세요? 아 이거는 이거는 약간 저를 약간 이거 편견이세요. 뚱뚱이니까 라지 피자도 몇 판씩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 한 판 딱. 간신히 예. 피자 한 판? 예. 근데 가만 있어봐. 이게 라지가 동네마다 간신히. 다르잖아. 이게 코땡코 이런 데 거 라지는 엄청 크고. 가만 있어봐. 나도 이거를 개념을 뭘로 설명하고 있지?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라지가 그 라지가 그치, 맞나? 그 라지. 하여튼 그런 라지. 패밀리 사이즈. 패밀리? 그것도 이제 코땡코. 그거는 패밀리가 이만하고. 약간 또 어디로 가면 이게 또 패밀리인데도 가족이 먹을 수 없을 것처럼 생겼고 이러거든요. 동물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대충 기본적으로 큰 거 정도를 한 판 정도밖에 못 먹겠어요. 나야 많이 먹던 시절은 저도 한 고등학교 때 대학교 초년생 때 그때는 피자 라지 뭐 세 판 뭐 이런 거 세 판? 네. 진짜로요? 그럼요. 진짜 잘 먹었다. 나 옛날에 피자 뷔페 있던 시절 기억나세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피자 뷔페가 있었어요. 거기를 제 친구 한 명이랑 저랑 엄마가 배불리 먹여준다고 데려간 거예요. 사장님이 저쪽에 가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 저쪽에 가셔가지고 구석에서 담배 피우시더라고. 사장님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했더니 또요? 그랬어. 또요? 그랬어. 이거 되겠나. 또요? 그랬어 사장님이. 예. 관둬야 되나. 그리고 없어졌어 진짜. 진짜로? 전표 전반적으로 다 없어졌잖아요. 네. 이영준님, 민경 씨 정말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는데 네. 정말 싫어하는 음식이 있나요? 싫어하는 음식이요? 근데 이거 나왔었는데 몇 번 싫어하는 거? 제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먹어본 음식들이 진짜 많았어요. 뭐 곱창이라든지 순댓국이라든지 뭐 있어 닭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을 선직탕 뭐 선직구 뭐 이런 거는 제가 아예 딱 봤을 때 안 먹을 거야. 난 내가 좋아하는 게 더 많아. 맛있는 거 먹을 거야 하고 안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 나는 이걸 못 먹는 음식이라 생각했었는데 먹어보니까 신세계더라고요. 어떤 게? 제일 놀랐던 거? 곱창. 곱창. 곱창이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는데 나는 왜 그때 동안 닭발도 잠깐 징그럽다가 안 먹었었는데 한 번 먹고 나더니 그다음부터 닭발 저기 한국 양계 협회가 움직였어요. 여기 양계 옆에 상가 났잖아. 민정이 저기 달걀 그거 사랑한다고 여러 가지로 아주 그냥 맹수라 그래. 맹수인데 풀만 먹었던 거야 모르고서. 고기 맛보고 나니까 다 뜯는 거지. 김현정님 유민상 씨 빼고 피자 시켜 먹었다고 후배들을 집합시켰다고 하는데 또 중식 시켜 먹을 때 짬뽕 드실래요 짜장면 드실래요 물어봤더니 둘 다라고 대답했는데 후배가 짬짜면을 시켜서 또 집합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방송용인지 네. 진짜인지 사실관계를 부탁드린다고 김현정님이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쯤에서는 이제 정확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재미로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넘어갔는데 확실하게 정말로 당연히 재미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SNS에 후배 혼내는 걸 찍어서 올리기까지 했어요. 그거를 누가 일찍 모르겠어요. 제일 연출한 거예요. 후배가 짬뽕 짜장 잘못 시켰길래 야 이거 웃기다 이리로 와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혼나는 것처럼 하고 내가 짜장면 들고 너를 혼내겠다. 피자는요? 연출시켜서. 피자는 그때. 피자는 저도 거기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때 기억하잖아요. 네. 그때 기억하잖아요. 컨셉이었어요? 어때요? 그때 빵 터져서 다 터졌어. 내가 웃기려고 일부러 애들 다 모으기까지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피해자니까 당사자 이야기를 피해자라뇨. 당사자 얘기 들어볼게요. 판사님 피해자라뇨. 당사자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보다도 더듬고 있어요. 더듬고 있어. 더듬고 있어. 앞에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위기에 의해서 예전에 못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민상 선배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울었다. 그때는 진짜 어느 때만큼이나 진지했었어요. 선배님은. 근데 저희는 저희들끼리 꼬집으면서 웃음을 참았어요. 저게 뭐야 이러면서. 그때 내가 야 유민상 선배가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 의아했었어. 뭐 있나 봐 했는데 내가 이제 던졌지 이제. 피자 박스 딱 던지면서 야 이거 뭐야? 이제 하고 그랬지 애들. 이거는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0763님 두 분 다 소울푸드가 있다라면은 그거 하나씩 추천 부탁드린다고. 소울푸드. 소울푸드. 힘들고 화가 나고 지칠 때 난 이거 오늘 먹어야겠다. 나는 무조건 그거지. 딴 거 없지. 햄버거 피자 치킨 얘네들 삼형제죠. 햄버거 피자 네, 햄버거 피자 치킨 삼형제 시키면 금방 달려오는 걔네들 네, 그리고 거의 24시간 하는 애들 얘네들이죠. 새벽에도 상관없어 아이가 달려와주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민경 씨는? 저는 김치찌개 달걀말이 김치찌개 세트. 달걀말이 네, 저는 한식을 좋아해가지고 딱 그렇게 그냥 언제든 먹을 수 있지만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딱 그 세트인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뭐. 웃기고 있네. 개구먼이다. 지금 김민영 씨 개구 콘서트 아이디어 회의라 오는데 케이크 들고 오는 거예요. 야 누구 생일이야? 아니 먹으려고 케이크를 먹으려고 사오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 그냥 네, 그냥 먹으려고. 먹으려고 산 거예요. 축하가 아니라. 네, 뭘 한식이야 케이크를 그렇게 먹으면서. 케이크는 한국 거냥. 아 걸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아 한두 번 그랬어야 걸리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맛에 산다 코너니까요. 이 맛에 산다를 대표하는 코너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분의 셰프를 모시고 요리 비법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귀로 듣는 유민상 김민경의 초간단 요리교실. 음악 주세요. 어머 좋다.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해볼게요. 유민상 셰프가 준비하신 음식은 어떤 거죠? 저는 햄치즈 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가져온 거 아닌가요? 이거는? 아니요. 제가 가장 만드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정말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윤 셰프는 어떤 음식 준비하셨나요? 저는 들깨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네. 미역국에 들깨를 넣으셨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깨 미역국부터 만들어볼까요? 김미윤 셰프님 만드는 방법 소개해주세요. 네. 우선은 처음에 이제 물에 찬물에다가 미역을 담궈놔요. 그쵸? 불려야 되겠죠? 불려진 미역을요. 이제 그 냄비에다가 참기름을 넣고 살짝 볶아요. 그러니까 김이 싹 올라올 때쯤에 국간장 한 큰술이랑 MSG를 약간 조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네, 넣어놓고 조금 끓여요. 끓인 다음에 들깨가 중요한데요. 그 껍질이 있는 들깨를 갈아가지고요. 그 체에 받쳐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팍팍팍팍 문질러줘요. 그 밑에 들깨 물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넣어서 끓이시면 완성입니다. 진짜 간단해요. 되게 간단하네. 네. 들깨 부분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들깨 부분은요. 예. 들깨 가루를 사시는 분도 많으신데 들깨 그 껍질 있는 거 채로 갈아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채에다가 받쳐가지고 물을 부으면서 빡빡 이렇게 빨듯이 빡빡 이렇게
씻어줘요. 그러면 밑에 받쳐진 물이 있잖아, 들깨물. 예. 그걸 그대로 그 냄비에 넣어가지고 끓여주시면 돼요. 아, 그 물만 쓰는 네네. 거예요? 네네. 오, 알겠습니다. 이 들깨 미역국이 지금 끓고 있는데요. 아. 이사식도 준비하신 예. 대충 가져오신 것 같은 예, 햄시즈 토스트 일단 만들어 볼게요. 예, 햄시즈 토스트는 뭐 간단합니다. 아, 이렇게 큰 넓은 이 프라이팬 같은 이 붙일 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틀을 해놔야 돼요. 예, 저는 이제 파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버터로 문질러. 버터로 문지르고 달걀을 방금 젓가락이었는데 젓가락? 왜 젓가락이야? 뒤집어. 이거 고문할 때 난 소리 아니야? 고문? 조선시대에 고문할 때 난 소리 아니야? 전기고문 아니야? 전기고문 아니야? 그 다음에 빵 쭉쭉 해가지고 넣고 후추랑 케첩이랑 하고 케첩 저게 후추가 아니고 설탕도 케첩 해가지고 어? 아우 이렇게 먹는 겁니다. 아 어떻게 만드냐고요? 이렇게 넣어갖고 만들기도 전에 먹어버리면 어떡해? 아니, 넣어갖고 닫아가지고 그럼 다 됐지. 그래도 정치자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겠어요? 팽이나 보여줘야지. 들려달래 여기 어떤 분이 폭죽 뭐야 이게. 아, 개인기가 더 크신 거지. 여러분들이 햄시 토스트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민상, 김민경의 초단간 초간단 요리교실이었습니다. 햄치즈 토스트 들깨미역국 완성!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 못 여쭤봤는데 들깨 미역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만드시면서? MSG가 좀 들어가야 된다는 것과 국에 MSG가 안 들어가면은 난 먹기 싫어. 제가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가장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김민경 씨 들깨 미역국 가장 중요한 건 엄마입니다. 엄마. 와, 나한테 아까 얘기했어. 엄마한테 물어봤어. 아, 들깨 아니, 미역국 어떻게 만들?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너한테? 저는 미역국을요. 저희 엄마는 항상 고기도 안 넣으시고요. 항상 들깨 미역국 끓여주시거든요. 어? 제가 어릴 때 고기가 물에 들어가면 안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먹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생일날에는 꼭 들깨미역국 먹는 게 있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어제 새벽 1시에 엄마 들깨미역국 어떻게 끓여야 돼? 했더니 니는 못 끓인다. 니는 못한다. 니는 아 그냥 한 번에.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시골 개소리 내셨나요? 0028님 아 시골 개소리 안 했구나. 예예예. 예, 예, 시골 개소리. 예. 자 이렇게 대형 개. F고 시골 개소리 오오오 숫자 5. 시골 개 멀리 있는 시골 개. 형 아우 아우 형 아우 F L R 아 김민서님 네. 방송 미쳤다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훈님 민상 씨 예전에 맛있는 녀석들의 박보영님 출연했을 때 이거 저도 봤는데 깨톡 친구 하고 싶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말 안 걸고 친구 추가만 한다는 말에 차단해도 되니까 아이디 등록만 해도 되냐고 네, 그랬었거든요. 아유 거기까지 하는 농담이죠. 거기서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 카메라 꺼도 제가 진짜로 진짜 좋아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저도 나이가 좀 있고 이제 마흔이 넘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딱 웃길 때까지만. 예. 그러니까 5874님 유민상 예. 김준현 문세윤 씨 중에 예. 누가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나요? 김민경은 왜 빼나요? 5874님 왜 김민경 씨를 빼나요? 밀리지 않아요 우리 민경이도. 운동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빠졌어.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운동에서 빠져서 그런 거야. 기본 그게 있지. 실례지만 세 분도 예. 딱 봐도 알지 않나요? 제가 제일 많이 나가는지 모르지 않나? 저희 다 알아요. 저희는 다 저희 알아요? 몸무게 가지고 특집도 하고 그러는데. 네. 뭐. 저희 다 알아요. 그럼 누가? 아 저죠 당연히. 그럼 누가 제일 적게 나가요? 아, 저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몇인데 얘기를 해 그럼. 얘기를 해야지 알잖아요. 얘기를 해요. 아 두 자리야. 아 99.9. 사랑도 99.9. 제가 제일 많이 나가요. 예. 네. 중요합니까? 네. 아 제일 많이 나가신다고 오빠님 궁금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 이거는 근데 저는 네. 사실 오늘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런 질문 사실 민망하거든요. 홍성민님 두 분은 서로의 짝을 너무 멀리 찾는 거 아닌가요? 두 분은 서로에게 서로를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예예예. 어. 나 그래서 물어보기 싫었어 사실. 예예. 왜냐면은 뭐 김민경 씨하고 저하고 그 마신저스를 하면서 둘만 이렇게 각자 저기 뭐야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니들이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하니까. 예. 뭘 그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맨날 이런 질문 받고 있는 거죠 뭐. 그냥 뭐 넘어가는 거지 뭐. 그리고 여러분들 주로 이런 얘기가 이제 보면은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세윤 씨가 하는 얘기가 언제까지 슈퍼베이비를 중국에 넘길 거냐. 김민경 유민상 씨가 해내라. 이런 아, 이게 타이틀 있나요? 예,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타이틀 예, 슈퍼베이비 있대요. 이런 거 초우량아. 예. 근데 유민상 씨가 변한 거 알아요? 뭐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제가 그냥 사실 변명하는 것도 이제는 입도 아프고 이제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왜 너는 가만히 있어? 너도 얘기를 해! 막 화를 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온화한 거 보니까 아 역시 옆에 또 50%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뭔가 여유가 생기나 봐. 아니야. 어? 김민경 씨가 운동을 하면서 네. 급격히 예뻐지셔서 그래요. 아이 꿈도 꾸지 마. 어 방금 뭐야, 이거? 방금 나 시서 왼쪽 봤다가 깜짝 놀랐어. 지금 나 째려먹는 거 봤어요? 봤어요. 우와 잡아먹겠네. 아 허정 씨 방송을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뭐 가식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아 DJ잖아. 아니 너무 진행해야 DJ... 될 거 아니야. 내 놈이야. 아 DJ면 음악을 좀 듣고 내지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 이거 뭐. 아이 참. 두 분이 음식을 드시는 프로를 하고 있지만 네네. 음식에 대한 철학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오, 저는 사실 음식 먹을 때 뭐 대단한 철학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마신저스 네 명 중에서 가장 철학적으로나 맛적으로나 가장 떨어지는 게 접니다. 어, 그 다음이 네. 저고요. 네, 난 몰라요. 저는 오히려 김준현 씨처럼 한 입 먹으니까 입 안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이 뒤쪽에서 알 수 없는 단맛이 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기꾼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허언증. 저는 약간 맞아. 그런지 그런 느낌이죠. 오묘한 단맛. 저는 맛집의 평가 기준이 뭐냐면은 예. 김구라 선배랑 비슷해요. 가게의 확장과 사장님의 금붙이 이런 거 보거든요. 사장님의 금붙이. 네, 월 세금 얼마인가. 아 그럼. 뭐 잘 되는 집이지 그게.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저는 고기 많이 주고 MSG 맛 나면은 맛집. 아 중요하다니까 진짜로 MSG가. 약간 진짜 식성은 비슷하더라고 저랑 허정 씨랑. 전 진짜 그래요? 좋아해요 MSG. 그 맛이 나야 좀 뭘 먹은 느낌이 그쵸? 나고. 그쵸. 그래 맛있다니까. 몸에 나쁜지 안 나쁜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니야. 진짜 많이 엄청 먹어야 나쁜 거지. 조금 조금씩 뭐 우리가 먹는 정도로는 나쁜 것도 아니라 그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뭐든 간에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한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니까. 싸우자. 아, 진지한 질문이 적재적소에 들어왔네요. 네? 4837님.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이게 일이니까 힘드실 거예요. 악플도 그렇고요. 어떨 때 가장 속상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아 그렇지 뭐 프로게이머지만 게임 계속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힘들고 이런 것처럼 아 아무리 맛있어도 일이다 보고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무리 맛있어도 이 힘든 적이 언제냐면 쪼는 맛을 두 번 다 걸렸을 때. 아 최악이다 진짜. 아, 김민경 씨는 최악이다. 초반에 입에 때 눈물을 살짝 보였고요. 저 울었어요. 네, 저도 저기 나중에 고등어구이 생선구이 먹으러 갔다가 눈물 흘렸어요. 한 그때는 한 입만 먹는 게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형 한 대 맞으면 죽게 이러는 거예요. 동생들 앞에서 딱밥을 한 대 맞고 김에 싼 고등어를 먹으래요. 눈물이 나는 거야. 한 대 맞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먹어야 되지? 그래도 먹어야지. 근데 하루 종일 못 먹었는데 한 대 맞으니까 먹으래. 서러워 먹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 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 쪼는 맛이 제일 힘들어 그게. 한 사람이 두 번 걸리면은 보는 시청자들도 사실 김 빠져요. 그쵸. 네, 재미없고. 그러니까 두 번 걸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제가 두 번 걸리면 그렇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건 재밌어. 네. 그건 재밌어. 네, 가끔 나도 내가 걸리는 게 제일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김재희님, 아, 저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네. 너무 웃다가 지금 차 세웠습니다. 네, 안 가세요? 가셔야죠. 승객분들, 네. 승객분들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계실 것 같은데. 두 분 얼굴만 봐도 배고파진다고. 김재훈님. 아. 연휴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점심 추천. 오늘 추천해주신 오늘 그 햄치즈 토스트. 그렇죠. 햄치즈 토스트 어떠세요? 네. 오늘 점심은 토스트 어떠십니까? 아, 햄치즈 미역국도 괜찮지. 네. 햄치즈 토스트에다가 들깨 미역국. 미역국에다가 김치 하나 딱 올려서 먹으면 끝이에요 그냥. 아, 햄치즈 토스트에다가 미역국을 올려드세요. 진짜 막말하네. 친구 라디오 왔다고 지금 신났네. 아니, 지금 아주. 웃기려고 하는 거지 뭐 이게. 우리가 먹으란다고 그거 드실 것 같아? 근처에 있는 거 드시지? 햄치즈 토스트에다가 미역국을 올려주세요. 국물로. 예, 예. 아,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네. 1부에서 내드린 돌발 퀴즈 정답을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벌써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그냥 계속 있을래요? 너무 신났는데. 뭐 좀 금액적으로 좀 더 주시면. 뭐.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유민상, 김민경 씨가 함께 출연했던 개그 코너 제목은 과연 몇 번일까요? 이게 문제였는데요. 네? 김민경 씨 정답이 몇 번입니까? 정답은요? 1번. 사랑의 라지입니다. 사랑의 라지. 엑스라지 아니에요.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이거 코너 제목 누가 지었던 거예요? 그때 같이 아이디어 짜다가 아마 제작진하고 그때 상의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아이디어를 잘 나왔어요 제목이. 제목이 잘 나왔어. 요거로 저희가 해가지고 또 비슷한 제목으로 또 홈쇼핑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요거는 차마 말은 못하겠는데 무슨 맛이 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로 저희가 홈쇼핑 런칭한다고 있거든요. 예. 네. 괜찮습니까 좀 반응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상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예 많은 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아 난 진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그러니까. 것도 예. 오랜만이네요. 아, 진짜 아쉽네요. 그 와중에 폭죽 소리 또 듣고 계시다는 김민아님이 폭죽 소리도 아 가시면서 지금 하면 안 돼. 아직 끝나고 일단 인사. 예, 예, 예. 아 유민상 씨, 아 김민경 씨 오늘 네.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했고. 아 저 예.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재밌었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자 지금까지 이맛을 산다 유민상 씨 그리고 먹방 요정 김민경 씨였고요. 가시면서 네. 폭죽 소리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아유 침을 너무 많이 에러.